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두란노 성경교실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대학 시절에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종교 철학을 공부했는데 종교 철학에서는 모든 종교, 세상의 종교가 많습니다. 네. 모든 종교를 둘로 분류합니다. 자연종교, 수행종교, 불교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기가 고행하고 수행하고 그래서 신의 경지를 찾아가는 종교, 자연종교, 수행종교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계시종교, 은혜종교. 사람이 고행, 수행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종교, 그리고 은혜종교, 계시종교라 합니다. 물론 기독교가 대표적입니다. 계시종교는 말씀으로 계시를 하시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하고 우리 신앙을 말씀의 신앙이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이 된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이 우리 심령 속에가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 한가운데 일하는 일터에 가정에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삶의 현장 우리 가운데 와서 머물러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육신이 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 66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신앙 성숙으로 가는 길이지요. 세 번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 설교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나는 전도해가지고 무조건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그건 난 반대합니다. 가까운 교회가 뭐 통일교회도 있고 뭐 신천지 교회도 있고 요새는 엉뚱한 교회들이 많아요. 응?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데 자기들은 진리라고 우기는 종교들이 있지요. 가까운 교회를 가면 무책임하지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좋은 설교가 행해지고 교회가 상식을 존중하고 성도의 교제가 순리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가능하면 추천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참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제1강 공부할 때에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1장 1절, 2절 공부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2절에 가서 세상이 혼돈하고 무질서에 카오스, 무질서한 세상에 말씀이 역사하니까 무질서가 코스모스, 질서로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하지 않습니까? 네. 정치, 청와대, 국회 모두 혼란합니다. 국민들이 뭐 갈팡질팡하지요. 그런데 이럴 때에 말씀이 역사하시면은 혼란이 코스모스, 질서로 바뀌는 거지요. 영국이 가장 번성했을 때가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때입니다. 그때 영국이 해지지 않는 나라 영국으로 발전했었습니다. 영국이 뭐 무력으로 기술로 강해진 게 아니다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힘쓰면서 영국이 강해졌다. 참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말이지요. 우리 한국 국민들이 요새 보면 쓰잘데없는 걸로 열 올리고 싸우고 다투어요. 아, 정치도 어떻게 복잡한지. 내 생각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전부 브라질로 수출해버리면 좋겠어. 다 수출해버리고 순진한 사람들 뽑아서 새로 하면 좋겠어. 뭐 이래 복잡하고 어려운지. 그래,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면은 질서가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내 개인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물론 가정이 활력이 있어지고, 그리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나라가 무질서에서 질서로, 혼란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읽다 보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한 분이면 내가 내 형상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자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랬을까? 그 말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어 문장 습관에 중요한 건 복수로 쓴다는 거예요. 그 내가 할 걸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국도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친구한테 자기 마누라를 소개할 때 내 마누라도 안 가고 우리 마누라요. 그 잘못 들으면 남자 몇 명 어울러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마누라요. 우리 새끼요. 우리 새끼는 이해하가지요. 부부가 같이 키웠으니까. 근데 우리 마누라요. 남자 며칠 같이 사나? 이렇게 중요하니까 애칭 삼아서 우리 마누라 하는 거이지요. 히브리어도 그런 풍속이 있어서 우리의 모양대로 했다. 그런데 그 말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져요.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은 여기에 깊은 교리적인 의미가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그래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시는 모습이 공동체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참 얼른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많습니다. 이슬람교를 만든 분이 마호메트거든요. 마호메트가 아주 이 삼위일체 교리를 무식하게 비판했어요.
삼일체가 뭐냐? 웃긴다. 한 몸에 머리 셋 있는 게 아니냐? 마호메트가 삼일체 교리를 그렇게 비난했어요. 사실은 자기가 무식해 그런 건데, 뭐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한 몸에 머리 세 개 달린 괴물이다. 아, 이랬어요. 그런 게 아니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그래요. 교회사에서 제일 뛰어난 인물, 뛰어난 학자인데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를 대중이 쉽게 알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햇빛에다가 설명했습니다. 태양빛이 태양 자체가 있고 태양빛이 지구까지 온다 이게. 지구까지 온 태양빛이 얼음을 녹이고 따뜻하게 하고 봄 되면 싹이 트게 한다 이게. 이걸 삼위일체에다가 비교를 해서 태양 자체는 성부 하나님,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는 것은 성자 하나님, 태양빛이 얼음을 녹이고 싹이 트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태양은 하나인데 역사가 세 가지다 이게. 그래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조금 이해가지요? 네. 네. 그러니까 전기에다가 비교하면은 발전소에서 전기는 성부 하나님, 전선줄 타고 전기가 오지요. 네. 성자 하나님. 여기 지금 등이 비치는 것은 성령 하나님.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늘 읽으면서 믿음이 자라면은 삼위일체 신앙이 당연히 그런 것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초신자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왜 어떨 때는 예수님 가고 어떨 때는 하나님 거라고, 또 성령님은 뭐이냐, 성령님이 하나님 동생인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 말씀에 이해가 깊어져야지요. 그래서 이제 교리 공부가 필요하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6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개를 지으실 때는 개처럼 지었습니다. 소를 지을 때는 소처럼 지으셨지요. 사람을 지으실 때도 사람처럼 지었습니까? 아니다 이거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요하니까 이제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 그래요. 그런데 영어로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면은 은혜가 떨어지고 육적인 사람이에요. 요새는 세속시대라. 사람들이 돈 그러고 뭐 출세 그러고 돈 그러다가 나이 들면 얼굴 색깔이 돈 색깔로 바뀌는 거야. 그래 되니까 이게 뭐 사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거이지요.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이 귀한 것이 정말 은혜 생활 본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지닐수록 영적이고 품이 있고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뭘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냐? 그래, 미국의 베티 러셀이라는 여자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네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는 여덟 가지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나 좀 쉽게 네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둘째, 영이신 하나님. 그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 두 번째, 사랑이 하나님. 세 번째가 중요하지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저
가운데 계단하면 석탄 좀 있고 산에 송충이 먹는 소나무 있고 꼴짝에 자갈모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습니다. 자갈모래가 없어가지고 중국서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저 북한 임진강 너머는요 모래가 산더미로 쌓였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정권 때 북한에다가 우리 쌓아놨는 모래 그 좀 우리 수입하자. 우리가 그만큼 양식을 주든지 비료를 주겠다. 그런데 잘 돼가다가 또 그 북한 김정일, 김정은이 좀 꼴통이잖아요. 응?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비료 쌀 받고 모래 주면 될 끼인데 또 심술밖에 안 한다. 그래가 지금 안 됐는데 앞으로는 잘 되게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원이 없으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돼. 그렇지요? 하나님의 영이 창조하시는 영이니까 성령 받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돈 벌어라, 출세해라. 이거는 유치한 엄마지요. 창조적인 사람이 되라. 네 한 사람이 연구를 잘해가지고 10만 명, 20만 명이 먹고 살도록 창조적인 사람이 되라. 그게 얼마나 그 참 좋은 가문의 영광이고 본인에게도 좋지 않습니까? 그 창조적인 사람이 되려면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받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청년들한테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그럽니다. 자네들 출세하고 싶냐? 성공하고 싶냐? 성경 말씀 깊이 읽고 영감을 받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뭐이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영은 창조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 단체에서 앞서는 거예요. 창조적인 사람이 앞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이 가지는 축복이고 힘이지요.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면은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아까 제가 내가 말씀드렸지요.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느냐. 나 혼자 깨끗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지.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수녀님이 깨끗하게 산다고 결혼도 안 하고 뭐 깨끗하게 혼자서 하나님 섬기다가 죽어서 저승에 갔는데 천국 입구에서 아무개 수녀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들어가는 명단을 보고 이름을 보고 여기는 이름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밑에 동네 지옥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님. 내가 안 들어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어째서 그래 자신이 있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사랑해서 평생에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깨끗하게 살다 왔는데 천국에 내가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명단이 없지. 혼자 잘 깨끗하게 살라고 시집도 와서 남편도 안 성겨보고 애도 안 키워보고 그렇게 욕심 이기주의로 살았는데 감히 천국에 들어와. 자네 같은 사람은 밑에 동네 자리가 마련돼 있다고. 물론 비유로 하는 말이지요. 뭐 우스개로 하는 소리지요. 그건 뭘 강조하느냐. 찢고 뽑고 싸우더라도 가족을 이루고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가 시끄러운 데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일 잘한다고 박수 받을 줄 알면은 그건 신앙의 초짜예요. 교회라는 데 신기합니다. 나는 모태 신앙이거든요.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교회는요 가서 열심히 일하면요 칭찬만 듣는 게 아닙니다. 회장 뽑아가 세워놓고 나중에요 지붕에 올려놓고 사다리 치워버려요. 아이고 잘난 척하고 올라가더니 어떻게 내려오는가 보다. 아이고 꽃이다 이런다고요. 이 교회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래가 막 처음에는 막 눈물이 나고 막 교회 내가 안 다닌다 하고 막 응? 그런데 그 내가 그런 사람 달래요. 교회는 본래 그런 데입니다.
그런 고비 넘어가지고 은혜가 푹 젖으면은 모든 게 감사하고 욕 들어도 감사하고 다 하나님 보고 오는 거이지 그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위로를 해주지요. 왜냐? 싸우고 다투고 욕먹어도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다. 같이 받드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나도 이제 목회를 47년째 하는데요. 교회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혼자 일 잘하는 사람. 혼자. 일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혼자 부지런해가지고 혼자 일하다가 다른 사람 노는 거 보면 열받아가지고 예수를 그래 믿냐? 사실은 일을 전부 갈라가지고 공동체로 해야 되거든. 네. 공동체로.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목회를 은사 개발 거려. 은사 개발. 얻은 자매는 뭘 잘하냐. 어떤 자매는 요리를 잘하면 주방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친절하면은 저 주차위원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제 공동체 신앙의 그 은사 개발이지요. 자 본문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이해하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 다스리게 하자 고개 줄을 칩시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린다는 말이 성경 구약 성경 원문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히브리어의 다스린다가 라다입니다. 라다. 라다. 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이 다스린다는 말이 그동안 서양 신학에서는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 정복하고 막 지배하고 그랬는데 성경 원문 자체를 오해한 거이지요. 정복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보존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그대로 지켜나가는 관리하고 보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스려야 될 게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나옵니다. 맨 처음 우리 다스려야 될 게 뭐냐? 우리 몸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저 고린도전서 6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천천히 찾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전이야. 성전된 몸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막 과식해가지고 위장병 생기고 막 과로해가지고 막 쓰러지고 이거는 영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하고 싱싱하게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같은 말이 3장에 나옵니다. 3장.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에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 성전된 몸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습관, 아침에 여러 가지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습관, 여러 가지 습관이 중요한 거이지요. 성도는 성도답게 습관이 몸에 배어야 되지요. 그래서 새벽제잔 삼는 사람은 치매 안 걸린다 그래요. 지금 우리 어머니도 몇 년 전에 90세 하늘나라 가셨는데 평생 기도 생활 하셨거든요.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러고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집안은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90대 가지고도 저 책을 읽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
노인이 눈도 나쁜데 뭘 책을 읽으세요? 그랬더니 야야 좋은 거 읽어놓으면 천국 가서도 써먹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는요 90세 되는 1월 달에 금년에 내가 천국 가는 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셨다. 금년에 데리러 온다 하셨다. 그래서 어머니가 바느질을 잘 하시거든요. 자기 손수 바느질 다 수의 다 해놓고 자기가 묻힐 자리 내 여기 묻어라. 시골에서 잘 있었으니까 봐놓고 5월 달에 편찮으시더니 한 보름 앓으시고 마지막 말을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천국 가신 거예요. 몸을 잘 다스린 거예요. 그래 나도 대학생 시절에는 몸이 엄청 약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읽고 몸을 잘 다스린 거예요. 그 식사 습관, 생활 습관. 지금은 내가 77살인데 말짱하잖아요. 말짱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된 몸을 잘 다스려야 돼요. 오늘부터 말씀 따라 몸을 잘 다스립시다. 자, 또 다스려야 될 게 뭐냐면은 저 시편 8편 보세요. 시편 8편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다스리라 하신 명령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걸 청지기 짓거리, 청지기. 청지기 짓으로 잘 다스리는 생활을 그걸 청지기의 직을 잘 완수한다 그러는데 시편 8편, 시편 8편 아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주께서 돌보사이나이까. 이 본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고 감탄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시문을 보통 산문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실감이 좀 떨어져요. 그래 원문 그대로 살리려면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런 식이요. 그 시로 되어 있고 감탄문이기 때문에 자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하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 밑에 조금 하나님보다 못하게 아주 영광스러운 우리로 만드셨다. 그런데 6절이 중요합니다. 6절. 6절에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못 다스리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겁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물질을 우리 발 밑에 두셔서 다스리게 했다. 모든 물질 기업을 다스리는 거. 이걸 물권 그래요. 물권. 모든 물질 기업을 다스리는 걸 무슨 권이라고요? 물권. 사람을 다스리는 건 인권. 영적인 권세는 뭐겠습니까? 영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에게 세 가지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권세 뭐이죠? 영권.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인권. 뭐 남편 잘 다스리자 이게 아니고 응? 국회의원은 인권이 있어야 표가 많이 오지요. 대통령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뭐 탄핵이니 뭐 이런 거 없지요. 사람을 잘 다스리고 교제하고 사회성을 넓히는 거이지요. 뭐 사람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는 물질을 잘 다스리는 권세, 물권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날 돈꾸러 다녀가 되겠습니까? 베풀고 나누고 헌금하고 세금 많이 내고 이런 게 물권이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물권을 줬는데 우리는 맨날 뭐 이자 돈 내고 돈 꾸러 다니고 이거는 물권이 하나님의 주신 물권을 못 다스리잖아요. 이런 게 참 중요하지요. 또 우리가 잠언에 보면요. 너희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응? 마음을 다스리고 응? 자기 육신의 몸을 잘 다스리고 물질을 잘 다스리고 이 모든 걸 다스리는 걸 창세기 1장 26절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다스리는 보존하고 보호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제 27절을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이요,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읽고 묵상하면요, 정말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 인생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자, 27절,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억하시지요? 남자 사람을 먼저 지었는데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 남자가 아니고 사람인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셔서 여자를 지어줬다 그랬지요? 네. 여자의 남자 어디서 떼서 지었다고 나옵니까? 갈비 떼.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에 여자를 남자의 발가락뼈를 뜯어서 지었으면은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은 거예요. 남존여비요. 그러니까 마누라를 하인처럼 막 물 떠와 커피 타 막 부려먹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자를 남자의 머리뼈에서 떼서 했으면 여자가 높은 거예요. 여존남비요. 그 남편한테 뭐 발 씻으러 가고 손톱 깎으러 가고 막 부려먹어도 되지요. 그런데 딱 중간이에요. 중간 갈비 때 남녀가 평등이에요. 평등. 똑같은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사랑의 가정을 공동체를 이루는 거이지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8절 시작이 중요합니다. 28절 이런 말씀 성경 읽을 때에 우리 삶에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잘해야 신앙생활에 깊이가 있고 운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참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그래서 복을 주신 복을 잘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신 복을 잘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아,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뭐 우울증 걸리고 뭐 잠 못, 불면증 걸리고 징징거리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 우리 교회 교인이 교회 와가지고 앉으면서 취하고 울상을 하고 앉아서 내가, 집사님 교회 마룻바닥 꺼지겠네요. 뭘 그래 한숨을 그래 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하도 복잡하고 어려워서요. 그래서 예배당 들어올 때 그거 다 내려놓고 가뿐하게 예수 믿는 것이 신바람 나고 즐거워야지, 예수님이 세상 근심 다 나한테 맡겨라 그랬는데 집사님 근심은 예수님이 안 가져갔는가 보네요. 응? 왜 그래 한숨을 쉬세요. 맡기고 자유롭게 신명나게 삽시다. 내가 그렇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요 내 실증을 몰라서 그러지. 집사님 실증을 몰라도 성경만 알면 돼요. 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다음 뭡니까? 쉬게 하리라. 쉬라. 예수님만의 쉬는 거예요. 예배당 와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 볼 때 교인들이 조는 사람은 그냥 졸으라 그래요. 아버지 집에서 푹 조는 게 축복이다. 내가 어떤 부흥회 갔더니 부흥사님이요, 잔마귀 쫓아라 막 소리 질러서,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집 와서 자올면은 졸지 뭘 그 잔마귀 쫓으라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교인들한테 예배 시간에 졸리면 잘하고 그런데 코는 골지 말고 그 대신에 또 나갈 때 헌금 잊어버리지 말고 내고 가라. 내가 이제 유머스럽게 그런 거예요. 응? 그러면 와 웃고 잠이 깨버린다 그래요. 그 사람이 이상해요. 자락하면 잠이 안 온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걸 원복 그래요. 원복. 오리지널 복. 원복.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주신 복을 잘 누립시다. 오늘부터 복 누리기입니다. 복 누리기. 주신 복을 잘 누리는 것이 영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왜 복을 못 누리고 병들고 시달리고 왜 그러냐? 주신 복을 못 누리고 하나님에서 떠나 있으니까. 그걸 철학과 신학에서는 소외 그래, 소외. 하나님이 주신 복에서 떨어진 거예요. 소외가 된 거예요. 이 소외된 상태에는 사람이 주신 복을 못 누리는데 이걸 되돌이 그런 걸 뭐라 그러느냐? 회개라, 회개. 회개란 말이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서 이런 사연 저런 사연으로 멀어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죄는요, 헬라 말로 죄가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은 죄가 나오는데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 이거는 빗나간 화살이에요. 화살이 관역으로 가야 되는데 빗나간 거예요. 이게 죄라, 죄. 이걸 회복하는 거는 회개예요.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이 바른 관계지요. 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신 복을 온 가족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신 복을 못 누리고 뭐 우호지상을 해가지고 맨날 징징거리고 살면은 성령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 백성은 왜 준복도 못 누리고 저래 우거지상을 하고 살까?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을 줬는데 그 복을 못 누리고 우거지상을 하고 사니까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주신 그 축복을 누리고 성도답게 신명나게 멋있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28장 다시 읽습니다. 28장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거기에 줄 쳤습니까? 네. 복을 주시며 복이 중요한 겁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가 두 번째 나왔지요. 26절에도 다스리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맡기신 피조물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 잘 다스리는 사람을 청지기직을 완수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걸 잘 다스리는 청지기인 거예요. 목사님만 청지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교인이 자기 몸도 잘 다스리고 재물도 잘 다스리고 교회도 잘 섬기고 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그래 우리 내가 사는 데는 동두천 쇠목거라고 산속에 살아요. 내가 7년 전에 은퇴할 때 퇴직금을 몽땅 받아가지고 동두천에 산을 6만 평을 샀어요. 거기다가 아마 그 학교도 세우고 농장도 세우고 뽕나무도 많이 심고 거기 막 여러 세대 모여서 사는 거예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그것도 산에 노루도 있고 산돼지도 있고 다람쥐도 있어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다 이게야. 잘 다스리고 아름답게 가꾸자 이게. 에덴 동산이 따로 있냐? 우리 잘 가꾸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 동네는요, 젖양을 먹입니다. 그러고 벌통을 쳐요. 벌통, 열통, 젖양 다섯 마리. 왜냐? 우리 집사람은요, 젖 나올 나이는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는데, 집사람은 젖 나올 나이가 지났으니 양 젖을 짜는 거야. 양.
벌통 갖다 놓고 벌 따는 거야. 뭐 적과 꿀이 흐르는 거야. 가나안 땅을 만들고 살자 이거야. 주신 복을 누리고 살자 이거야. 여러분 인생 한 번 사는 거 멋지게 살다가 복을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잘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거기에 보면은요. 29절. 우리 사람을 이제 지으시고 먹거리를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요.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가 되리라. 우리 먹거리를 탁 주신 거예요. 씨 가진 채소, 이 채소가 본래 성경 원문은 약초예요. 약초, 허브, 약초예요. 허브 아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밥상에 올라오는 채소, 무도 채소고 당근도 채소고 시금치도 채소다 이게. 그래 우리 뒷산에 약초가 많아요. 그래 우리 뒷산에다가 뭐 산마늘, 뭐 취나물, 씨를 많이 뿌린 거예요. 우리 처음 뿌려가지고 솥에 밥은 져놓고요. 불 떼놓고서는 산에 올라가서 약초 뜯어오는 거예요. 뜯어와서 씻어가지고 그동안에 밥 떼댄 거예요. 그 약초 된장 찍어서 먹으면요. 맛도 좋고 향리도 좋고. 왜냐? 하나님이 약초 주신 거예요. 약초. 예. 여러분 산에 보면요. 온갖 나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나무 중에 머루나무, 머루나물 하는 거는요. 산에 머루, 머위나물, 머위. 머위나물이요. 이 노인들 치매에는 특효예요. 특효. 그 산에 깔린 거거든. 그거 뜯어가 뭐. 그러고 여러분 쑥쑥 뜯어가지고 응? 쑥을 해서 국기로 굽고 다 약초예요. 약초. 여러분 우리 산 뒤에 약초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초를 주신 거예요. 그 약초를 하나님 주신 약초를 먹고 잘 다스리고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Woo!